할리우드. 할리우드 거기는 뭐 와 스케일이 웬만한 스캔들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그 할리우드. 네. 이 할리우드를 발칵 뒤집어 버렸던 엄청난 스캔들. 아, 이른바 땡땡 게이트 사건을 준비했어. 게이트가 붙으면은 아시죠? 엄청 큰 사건이죠. 엄청 스케일이 크지. 커야만 네. 붙거든요. 땡땡 게이트의 주인공들 얼굴을 먼저 공개해드릴게요. 아. 어이구, 어머. 이야, 많이 나오시네. 여러분이요. 네. 여러분이 관련이 됐는데 전체 인상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에요, 주인공분들? 이분들은 아니, 일단 할리우드가 아니죠, 지금. 배우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? 배우, 아는 배우가 한 명도 없어요. 네, 저도. 익숙한 얼굴은 아니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인상이 다들 좋으네. 그쵸. 과연 이 땡땡 게이트 주인공들과 누가 스캔들을 휩싸였는지 상대 파트너들 먼저 공개 또 해드릴게요. 이제 아시는 얼굴 막 나올 거예요. 쏟아진다. 아이고. 오, 쥐들어. 베네플레 있고요. 그만해. 아놀드 수혈제. 아놀드 수혈제네 그 사건은 당시에 뉴스 데스크에도 보도가 됐었고 너무 큰 사건이었어요. 어머나. 저희 우리 로빈. 로빈 윌리엄슨 건들지 맙시다. 그래.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. 저분은. 아니 근데 저분들이 왜? 그 저분들이 왜? 왜? 도대체 뭘로? 뭐 때문에?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여성분들이 공통점으로 공유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. 직업. 아 직업이요? 다 똑같은 직업군의 분들이세요. 직업을 아 정답. 스타일리스트. 오 스타일리스트. 스타일리스트는 늘 와이프보다 더 붙어 있으니까. 매니저? 매니저 설마 매니저? 스타일리스트? 매니저? 혹시 메이커? 뭐 변호사? 이분들의 공통점, 직업 공개해드릴게요. 이 모든 여성분들은 뭐예요? 에? 어?